안녕하세요. 청주매주입니다. 여러분들 송편 많이 드셨나요? 저는 송편 만들지도 않았고요. 어제 저희 며느리가 사갖고 와서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사는 거, 집에서 만드는 거하고 맛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다할리아 보라색 큰 꽃이에요. 지금 제가 한 송이 방에 꺾어다가 꽂아놨는데, 그 꽃이 이 아이 이 꽃보다 더 이뻤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방에다 꽂아놨거든요. 또 다른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제가 이런 색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양도 안 가지고 있었고. 지금 폼폼 다할리아 비슷한데요. 제가 폼폼 다할리아는 키운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폼폼 다할리아. 화분에서 오래는 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꽃을 올려주지는 않고 또 꽃이 크질 않아요. 작년만큼 크지 않고 개체 수도 많지 않아요. 정말 조각같이 예쁜 꽃입니다. 너무 예뻐요. 볼 때마다 예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요. 또 이쪽에 노랑색 겹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작아요. 그쪽에 다른 모양과 다른 색상이 좀또 피어 있어요. 여기 항아리에 심어놓은 흑공해 비룸이 이렇게 꽃이 폈어요. 척척 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모아서 좀 묶어주면 더 이쁠 텐데 지금 그냥 뒀네요. 흑공해 비룸 엄마예요. 모주. 삽목해서 먼저 꽃핀 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엄마입니다. 또 이쪽에는 해국이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해국이 꽃이 폈는데요. 엄청 예뻐요.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폈던 것 같은데, 작년에 큰언니가 선물해준 이 해국이 올해는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렇게 컸습니다. 많이 컸죠? 항아리에 가득 찼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옹기 화분에다 심어서 키우고 있어요. 멋진 모습으로 크고 있고 꽃이 피고 있어요. 여기도 비룸 한 종류가 꽃이 폈습니다. 애기꽁의 비룸. 이름표를 제가 애기꽁의 비룸이라고 써붙였네요. 꽃 색상이 분홍톤이죠? 이 흑공예 비룸하고는 꽃 색상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 용담. 작년에 선물 받은 건데요. 작년에는 꽃 피는 거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곧 피겠죠? 또이 아이가 겨울에 이렇게 옹기에 심은 상태로 잘 나고 있어요. 작년에 엄청 추웠잖아요. 근데도 잘 살았어요. 얼른 폈으면 좋겠어요. 엄청 예쁘거든요, 꽃이. 이 아이들은 꽃부추인가요? 제가 이 꽃부추를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댄게 아니에요. 무늬종이고 무지입니다. 참잘 크네요. 이 아이들은 비를 많이 맞아도 별 탈이 없어요. 정말로 탈이 없어요. 그 많은 비 맞고서도 이렇게 모양을 예쁜 모습으로 올려주고 있고요. 요 뒤에 보세요. 요 나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편백나무도 키우고 있어서 씨앗이 떨어져서 편백나무도 나거든요. 그 아이들도 제가 조그마한 화분에 세 포기를 심어서 지금 엄청나게 예쁘게 크고 있는데 이 아이도 편백나무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향나무과의 나무를 제가 키웠었는데, 여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 아이가 나는 건지,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크고 있어요. 저번에 보여드린 찔레장미. 봉우리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폈네요.
예쁘죠? 요즘 꽃이 귀한 이때에 이렇게 꽃이 피어주니까 이쁩니다. 더더군다나 색상까지 이렇게 짙은 색상이다 보니까 보기가 좋아요. 찔레장미. 제가 편백나무 씨앗 떨어져서 나는 거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풀분에다가 심었지만 너무 예쁜 모습으로 자라고 있어요. 세 포기예요.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서 분재식으로 키워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편백나무를 분재형으로 한 화분 키우고는 있어요. 율마보다 이 편백나무가 제가 키워보니까 뭐 그늘에서도 잘 살고 햇빛에서도 잘 살고 물을 줘도 잘 살고 물을 안 줘도 잘 살고 그렇게 이 편백나무가 정말 키우기 좋은 실내에서도 키우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편백나무 집에서도 키우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병도 안 나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렇게 씨앗 떨어져서 나는 편백나무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를 이스본을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두 포기였었어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시는데요. 이유가 몰라요.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옆에 이렇게 삽목해가지고 꽂아놓은 아이들도 다 살고 있고, 그 많은 비다 맞아가면서도 잘 살았었거든요. 여러 나무 이렇게 가지를 여러 개 꽂아놨더니 다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는 그냥 우거진 나무같이 키우고, 이 나무는 좀, 일자형으로 외목대로 좀 키워볼까 하고 그랬었는데, 이 아이 그냥 분재형으로 키워도 될것 같아요. 부채살 마냥 이렇게 퍼져놓은 모습이 상당히 멋진데요. 이쪽에는 안개초 씨앗 떨어져서 흰색이 이렇게 피고지고 합니다. 이 밑에도 아직 꽃봉오리 형성만 됐지 피지 않는 아이들 많잖아요. 이렇게 하얀색. 이 아이들은 참 키울만한 아이들이에요. 화분에서도 그렇고 정원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는 제가 시루를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루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꽃편지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엄청 큰 시루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버려야 될지 어디 놀 데도 없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거를 아깝게 왜 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초롱꽃이더라. 참이소미스 캄파눌라. 아, 생각났네요. 참이소미스 캄파눌라를 여기다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땅에다 심으면 번식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키워서 유료 나눔도 할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심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큰 시루에다가 심기로 했어요. 이 아이들은 겨울에도 잘 살고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기향을 키워놓고서 작업을 합니다. 흙은 이 바닥에서 삽으로 막 섞어가지고 이쪽에다 했고요. 밑에는 스티로폼을 좀 깔았습니다. 한 5cm 두께로 깔았고, 그 강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두껍게 배수층을 위해서 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이 소미스 캄파눌라 제가 옮겨 심기 위한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옮겨 심고 나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참이 소미스 캄파눌라가 꽃이 키도 이렇게 낮아요. 바닥에 기는 듯이 크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주매주였습니다.